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 농민회 총연맹,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를 수사하던 중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 조직 이사회를 추적해 충청 지역 측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대해 전농 측은 오는 11일 전국 민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종북 프레임을 씌워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빼려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